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도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입니다. 마감 시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정규장이 좋게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접어들면서는 조금 좀 변화가 생겨가는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성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이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환율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최근 한 4거래일 동안 원달러 환율은 1,220원 가격대에서 1,240원까지, 오늘 1,240원까지 좀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있어서 우호적인 수급을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 자체는 상당히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요. 오후장 2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원화가 강세로 전환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줄여나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소폭이지만 상승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확실하게 코스피 지수는 2700선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어저께의 삼성전자의 연기금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이슈가 모든 것이 아직 해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업종별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순환매로 가져가 보시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전략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지만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금융투자만 좀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전문가님 말씀처럼 연기금을 좀 담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좀 주도주가 부족하다, 테마성 장세가 좀 이어진다라는 생각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좀 눈에 띄었던 섹터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음식료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식료 섹터의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일에 올라갔던 섹터가 있고 오늘은 조정을 받고 오늘은 또 다른 쪽 섹터가 같은 섹터 안에서도 다른 종목이 움직이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엔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에 관련된 종목에서 음식료 쪽 종목들도 상승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앞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플레이션 이슈를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권에 살펴보신다면 한 축의 테마로서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한 축의 테마로서 본다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섹터로서 포트를 구성하신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좀 대응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리오프닝 아무래도 섹터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걸 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담아내는 것도 유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